자, 머스크님, 안녕하세요. 이 상품 모든 암 반복 지급이 되나요? 네. 자, 그 전에 저 보호망이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걸려도 또 받는, 또 받는, 또 받는, 최대 5번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,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아한 백초님, 암한도 타사 한도도 있나요? 네. 업계 누적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업계 누적 4억까지 가입이 가능한 교보생명도 있어요. 이 M사는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. 네. 자, 지효원님, 유병자도 가입이 되나요? 유병자 보험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. 요 또또암은 표준체입니다. 표준체. 아시겠죠? 그래서 일단은 5번까지 보장은 받을 수가 있는데 간편보험은 안 돼요. 일단 무럭 같은 경우는 고지하면 뭐 할증이나 아니면 부담보로 가입이 될 듯 합니다. 1년이 지나면 의사로부터 추가 재검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1년만 넘으셔서 가입을 하셔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니까 큰 상관이 없겠네요. 물론 보험금 청구했으면 이제 기존에 보험금 받은 이력이 뜨기 때문에 고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제임스님, 보호망님 안녕하세요. 또또한 고지사항 까다롭나요? 일반 표준체랑 똑같아요.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?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 5년 이내에 입원, 수술, 7 이상 통원 치료, 30 이상 약 복용인데요. 이러한 부분들이 고지사항이다 보니까, 근데 웬만하면 고혈압, 고지혈, 당뇨, 고고당은 프리패스예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인수가 통과가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